저 때문에 많이 그래도 실망을 해서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나를 뽑으려나?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, 결과에 대해서는. 안세로이 님이랑 가겠습니다. 무료 와이가. 뭐지? 안 눌렀는데? 와이파이. 데이트 번호 쓰면은 누구한테 쓰고 싶냐? 나는 너한테 쓴다고 했었어. 자네는 세로이, 우네는 타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비치의 두 남자가. 가자. 아 진짜 이 대박이다. 타잔이가 새로 맨날 이긴다고 했는데 이렇게 반전으로 될지 진짜 몰랐어. 되게 당황스럽고 놀랐던 상황입니다. 기분이 좋았습니다. 솔직하게 말하면 로이한테 갈 줄 알았어요, 차차가. 알게 돼서 너무 좋고 저 항상 웃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. 핑퐁 핑퐁 거렸는데 계속 선택해줘서 고마워. 끝까지 나 선택해줬을 거라 믿을게. 차차야, 오늘 네 덕분에 정말 행복한 날이고 오늘 네가 제일 이쁘다. 고맙다, 뽑아줘서. 차차님과 타자님은 최종 커플이 되었습니다. 전 직진남을 좋아합니다. 맨날 빵표를 주고 내가 절로 가도 계속 저를 선택해줬으니까. 차차야, 한 시간 수업 같이 잡을래? 돌격 앞으로 하기로 했다. 아, 그래? 차차 화이팅! 차차 화이팅! 차차 어디 갈래? 말만 해라. 저희 끝까지 가볼까? 타자니가 제일 잘해줬죠. 카메라가 없을 때도 저를 챙겨줬거든요.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제가 타잔이를 선택한 게 어쩌면 운명이 아니었을까. 약간 운명남으로 할게요. 운명적인 만남이었다. 그래, 아유. 이래서 여자는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를 선택해. 좋아한다면 올려줘.